안녕하세요.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엉덩이 쪽 근육 강화 운동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발목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발은 상당히 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은 체중을 싣고 걷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각도가 변하면서 힘이 받는 각도도 다양해지고 움직이는 각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발의 협박적 구조를 보면요, 발뼈들은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발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인대들이 유기적으로 그물처럼 아주 복잡하게 뼈와 뼈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인 발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법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발가락 쪽 마디에서 시작된 이 조직이 종아리 앞쪽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시작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 뒤꿈치로 연결돼서 종아리 뒤쪽으로 장단지 앞뒤로 이렇게 각각, 그러니까 발 쪽에서 종아리 앞쪽, 종아리 뒤쪽 연결되는 구조물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발목 운동이라는 것은 발에만 운동이 된 것이 아니고 종아리, 장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다. 발목 운동은 발목만 운동한 것이 아니고 장단지까지 연결되어 있고 결국 무릎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기억을 하고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된 이 구조물이 무릎 뒤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시작된 구조물이 무릎 뒤까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를 지나서 무릎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발목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종아리와 무릎까지 연결된다는 상상을 하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발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다리를 최대한 핀 상태에서, 만약에 무릎이 많이 아픈 분들은 무릎 밑에 이렇게 동그란 베개 같은 거를 깔아주시거나 수건을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일자로 완전히 피신 상태에서 위로 당겼다가 밑으로 숙였다가 요것을 반복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목을 굴곡 신전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목이 움직일 때 종아리와 무릎까지 연결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발목은 발목만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발목에서 종아리와 무릎까지 연결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밑에 깐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발목을 이렇게 제꼈을 때요, 위로 신전시켰을 때, 발목을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 내 몸쪽으로 당겼을 때 종아리 앞쪽에 쥐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도 쥐가 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놀라지 마시고 운동량을, 각도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쥐 나기 직전까지 느낌으로 조심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씩 각도가 늘어나면서 쥐가 안 나는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니까 반복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쥐가 나지 않는 종아리 상태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발목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